콘 PD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바로 오늘 너무 아쉽게도 엘프고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요. 엘프고가 종료되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엘프고를 떠나보내고 있지만 저는 아직 엘프고를 놔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마 엘프고! 올려드리려고 준비해둔 엘프고 영상을 몇 개 더 올릴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전에 올린 지도에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엘프고 비밀 통로에 이은 지도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갈 수는 없는 엘프고 비밀 정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엘프고는 맵이 넓어도 너무 넓기 때문에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엘프고에서 갈 수 있는 다양한 건물이나 위치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맵들을 제외하고 지도가 지원되는 맵에서는 실제로 갈 수 있는 건물이 지도에도 당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지도에만 있고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바로 엘도르 왕국에 있는데요. 엘도르 왕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왕실에 해당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왕실 건물 위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낯선 정원이 보입니다. 해당 정원에 가기 위해 왕실로 직접 가봐도 비밀 정원으로 이어지는 출구는 없고 정원을 가기 위해 왼쪽 구역으로 실제로 가봐도 막혀있을 뿐 정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왕실의 비밀 정원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엘프고 세계관을 떠올린다면 알 수 있는데요. 엘프고를 보면 드레스, 귀족, 갑옷, 계급, 성 등등 중세 유럽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중세시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이나 궁전도 왕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원입니다. 정원은 곧 그 시대의 문화와 건축 수준을 나타내고 부를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엘도르 왕국 왕실에 정원이 있는 것도 당연하겠죠. 비록 왕실 앞에 분수대가 있는 정원이 있기는 하지만 왕족이 프라이빗하게 쉴 수 있는 정원을 위해 왕실 뒤쪽에 정원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엘프고에서 평민 신분이기 때문에 왕실의 정원까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 저렇게 숨겨놓을 거 지도에만 만들어두지 말고 왕실 안에 입구를 하나 만들어두고 그곳을 막고 있는 경비병이 이곳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아! 여기를 넘어가면 저 비밀 정원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에만 만들어두지 말고 저기는 뭘까? 저 위쪽 통로로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 하는 유저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엘프고에서 실제로 갈 수 없는 비밀 정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도에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못 가는 거 너무 킹받으니까 저 위쪽 통로로 이어지는 새로운 맵과 스토리로 엘프고 시즌 2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썸비스 선생님들, 저는 9주년에 엘프고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